많이 팔았어요. 덜 팔았습니다. 한 소리 사가. 아, 자기 좋아서 오늘 맛있어요. 이렇게 기다리지 마세요. 은퇴하고 이직거리 하는데 세월아 당장 그냥 당장 당장 보내는 거 아닙니까? 나이 70에 뭐 70입니까? 68. 예? 원래 인물이 좋고 잘 보고 있어. 매너 좋는 기업. 예. 저도 그냥 낚시기를 그냥 즐겨왔던 사람들인데 뭐. 아버지도 인물이 좋고. 예. 예. 군 사단장으로 전역해적 현상. 아니. 아버지가. 뭐하고 바빠야구나. 근데 부서가 딱. 하는 판매 부서, 나는 제조 부서. 할렐루야. 오. 또 가곡 있는 거 없어요? 가곡. 사장님, 네. 옛날에 가수였어요? 아니요. 전직이 뭐입니까? 전직 당구 선수. 예? 당구 선수. 100% 다 논다고. 당구 3천 친다고 하는데. 예, 예. 100% 다 논. 내가 전담합니다. 치는 거 보셨어요? 예, 다 압니다. 우리 조카입니다. 월미하고 예. 이제 유명하고는 맛있어. 이거는 호기도 지금 오는 천웅. 겨울에는 꽃가. 봄에는 도마도, 대저 도마도. 요거는 요거하고 연결된 게잖아. 요 반복기. 요거 끄면 이제 끝나고. 요거 키면 나오고. 그래갖고 요거하고 우리가 요 잡고 녹음 뜨잖아. 산지 직성 영천 삼복숭아 달달한 꿀복숭아. 산지에서 방금은 똑같지. 산지 삼복숭아 낚시할 적에 아주 그냥 100여 있잖아 운동하겠습니다. 흠집하지 말고 좀 보내주세요. 예? 흠집하지 말고. 아, 예, 다 나옵니다. 시골 정도라는 건 좀 기다리는 맛입니다. 예, 소금을 가고. 소금을 찍어가고 먼저 가시. 아버지, 먼저 온 사람 먼저 내. 고거는 4,000원이에요. 괜히 신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두개로 나오면 면대미 같습니다.
매매 찍고 있어, 매매 찍고 있어. 매매 컬러 찍으라고. 다른 사람 다 찍고 와, 내는 안 찍는 건다, 이거 봐라. 누가야? 칼치가. 칼치 저거야. 아이고, 근데. 사진 찍어놓으면 더 맛있다. 맛있어. 빠지 작업복, 관광사 조끼. 네. 거기야, 그런 사람들은 요런 거. 면 100%. 이거? 10개. 5만원이야. 안 뜨겁습니다. 제일 얇은 김이요. 제일 편안해요, 이게. 네, 6일장인 밀양의 무한장 잘 봤습니다. 네. 근데 말이죠.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당구 200을 쳤는데 200이면 잘 치신 건가요? 아, 그럼요. 그때도 적수가 없었어요. 우리 믿어요. 네.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진짜니까요. 근데 당구 3000이면 네. 와, 이거는 최고인데요. 신이에요, 신. 전직 이렇게 쳐도 맞는다는 얘기거든. 당구 선수 출신이라고 하시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좀 부풀려진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야, 좀 대단하신데. 믿어보도록 하죠. 네. 그래도 참 재밌었어요. 그랬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나요? 만약에 재미없다고 말씀하시면 무한해질 것 같습니다. 아, 무한장? 무한장? 네. 저희가 이렇게 살려드려야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동해방의 빅뉴스에서 밀양 무한장 다녀왔는데요. 최근에 그 상남장, 그리고 어제 번개장까지 전통시장의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느낀 게 정말 모든 게 다 있구나. 특히 경상도에서 여자라 불리는 여주 있었고요. 네. 토마토 있었고 복숭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담당 PD가 강조했습니다. 디스코 메들리. 아, 음악이 그렇죠. 살아있는 곳이다. 네, 네, 네. 그러면서 두 분께 미션을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요? 이게 되는지 네. 네. 한번 남규 아나운서의 춤을 뚝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되시나요? 아, 당연히 되죠. 음악 좀 주세요. 뭐 하신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어쨌든 밀양 무한장에 가시면 이렇게 없는 게 없이 다 있는데요. 특징이 네. 하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마산, 창녕, 의령, 청도와 통하는 길목에 조창, 그러니까 세곡을 거둬들인 창고가 있었는데요. 예. 그만큼 지역의 특산물들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그렇군요.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저는 그 통닭 있죠. 예. 옛날 통닭이 너무나 눈에 들어왔는데 이은지 아나운서 어떠셨나요? 아우, 저도요. 근데 무한장이 예전보다는 좀 덜 풍성해진 맞아요. 것 같아 좀 안타까운데 아까 당구가 좀 기억에 남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보면서 그 옛날 통닭 노릇노릇한 한 마리를 통째로 튀겨가지고 나오는 네. 그 통닭. 최고죠. 맛있어 보였어요. 정말 신기한 건 볼 때 맛있는 음식이 먹을 때는 더 맛있지 않나요? 네, 네. 아, 당연하죠. 네. 그리고 정말 요즘 프랜차이즈 통닭이 많긴 하지만 오늘은 왠지 옛날 통닭의 치맥 한 잔 땡기는데 좋죠. 맞아요. 자, 근데 그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시장 통닭 하면 노란 봉투가 기억이 납니다. 아~ 아버지 월급날. 예예. 저도 옛날에 그 어릴 때 가끔씩 아버님이 이 통닭을 사오셨거든요. 네. 월급날에요. 근데 그게 월급날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그걸 아주 너무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이 노란 봉투가 핵심이에요. 노란 봉투. 뭐니 뭐니 해도 어떤 맛있죠. 통닭보다도 아빠 통닭. 아빠가 아빠 사오신 통닭. 아빠 네. 통닭이 최고입니다. 정말 두 분처럼 이야기 들으시면서 추억에 잠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런 추억은 걸을 때 더 깊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목요일 밤 함께 걷습니다. 경남의 길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Right now. All of me. Why not take all of me? Can't you see? I'm no good without you. Take my lips. I wanna lose them. Take my arms. I'll never use them. Your goodbye left me with eyes that cry.
How can I get along without you? You took the part that once was my heart. So why not take all of me? All of me. Come on, get all of me. Can't you see I'm just a mess without you? Take my lips, I want to lose them. Get a piece of these arms, I'll never use them. Your goodbye. 네, 세상의 소리랑은 조금 떨어져서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와 함께하는 이 해인사 소리길, 마음까지 뭔가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특허받은 길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홍유동 계곡은요, 가을에도 좋지만 지금도 물이 깨끗하고 시원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요. 실제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를 보니까 가장 좋은 게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을 정도의 그 경사, 지금이 별로 없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오늘처럼 더운 날 시원함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번쯤은 가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길이 지나가는 곳이 이제 그 홍유동 계곡인데 가을 단풍이 워낙에 불거서 그래서 이름이 홍유동 계곡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셨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아까 지금 임범 씨가 그 물 얘기를 잠깐 했는데 거기가 물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럼요. 깨끗한가요? 네. 아주 국내 방의 빅뉴스의 물도 참 좋습니다. 네. 궁금하시다면 직접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래서 해인사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철에 방문하기를 원하면서요. 제 생각에는 보물찾기라는 별명을 지었거든요. 네. 그 소리길 16경 중에 두 곳을 인증샷을 찍어서 제출하시게 되면 소정의 선물을 드린대요. 네. 근데 왜 손쉬운 보물찾기냐? 가야산 19개 절경 중에 16개가 이 길에 있습니다. 소리길에. 네. 그러니까 손쉽게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기간은 이번 주 토요일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 길이 정말 예뻐서 어디를 찍든 다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소리길에서 또 마음의 소리까지 같이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임범 씨 오늘도 동네방네 빅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